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광장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개방했습니다. 개방하자마자 분향소를 찾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은 국화꽃을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시민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이번 이태원의 할로윈 대규모 압사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의 애도의 목소리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노년의 시민은 젊은이들이 당한 참변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이 70 모아지고 내가 눈물 빠져서 내가 평택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전철 국화 한 송이 다 사가지고 왔어요. 지난 주 뭐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진짜. 자동차를 팔면 배를 팔면 뭐하냐고. 도대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런 거냐고. 원인을 발견해서 다시는 일을 없을게 해야 되니까 아닙니까. 말만 하지 말고. 책임 소재를 떠나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너무 참담한 심정으로 이제 희생자분들 위로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번화가에서 이런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참담스러운 심정인데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향소 외에도 25개 자치구가 마련한 합동분향소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영면을 바랍니다. 천지TV 이지혜입니다.